꼭지 먼저 따고 노란잎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 그대로 국물을 살짝 깎으면 물러지니까 껍질째 하기 위해서 껍질을 깎아버리면 무가 나중에 물러져.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맛있어. 쪼개지 말고 통으로 그냥 처음에 소금 한 줌을 넣어서 절거 넣고 절거 넣고 오빠는 그냥 조그맣게 육수에 갈 거니까 사과도 사과는 그냥 껍질 안 깎고 껍질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고추도 잘게 좋게 한번 일단 믹서에다 넣고 새우젓 재료 소개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달려 무를 쪼개가지고 절구면 무에 맛있는 물이 빠져버리니까 절군 다음에 쪼개야 돼. 4등분. 끝에까지 자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갖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무가 겁나 연하니 좋네. 밖에서 하루 저녁을 저어 오늘 담았으면 내일 오후에나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한 5, 6일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맛있는 거. 김치가 되니까. 김치가 되니까.